안녕하세요. 오늘은 치킨을 먹어볼 건데요. 맛있어요. 되게 많이 한다. 진짜 맛있을 거다. 좀 다채롭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한다. 손가락을 닿았을까? 난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. 그 여자들은 손가락이 10개인데 두 개씩밖에 안 쓰지. 이거 어떻더라고 이거. 얘네는 치킨의 맛을 보는데 얘네는 못 보잖아. 얼마나 억울하겠어. 대학생들은 순살 위주로 먹다가 다시 뼈로. 난 순살 싫어. 대학교 때는 술 학교에서 시켜 먹잖아. 술안주로. 그러니까 발라먹기 귀찮고 뒷정리하기 귀찮으니까 순살로 시켜서 흔적도 없이 싹 박스만 딱 남겨. 근데 자기가 이걸 개봉한 후부터 난 후라이드를 양념처럼 먹고 있어. 찍어 먹게 돼.
맛있는데? 소금 찍으니까? 살인 줄 알고 물었는데 뼈였어. 응. 그거 갈비뼈야? 아 이게 계륵이야. 닭갈비. 여기. 버리긴 아깝고 먹자니 애매하고. 아 계륵이 그 뜻이야? 아 몰랐어요? 어, 몰랐어. 그 만화책 애니메이션 있었는데. 알아. 유비. 관우 장비. 또 이쁘구만. 아래에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. 유비 간우 장비 천하영. 와 그럼 자기가 이걸 어떻게 알아? 그냥 알아. 노래가 기억났어. 자기랑 나랑 세대가 다르잖아. 비슷하지. 그런가? 자기 그 세대잖아. 꾸러기서 세대잖아. 반짝적인 말에서 응? 무슨 유리의 개소리야. 뭐야 제가 진짜 맛있게 먹겠다. 너 무슨 띠야? 어? 그런가 그럼 돌기 떡이 오지.